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VIP 경로설 당일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저희 JTBC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거짓 공작이라며 경호처장으로서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통화한 일은 수시로 있다면서도 무슨 일로 통화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VIP 경로설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두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해도 모자랄 사람을. 군 검찰이 최상병 사건을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낸 8월 9일에는 김 후보자와 임 전 비서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5분 만에 연쇄 통화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JTBC에 V, 즉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 임 전 비서관과 통화할 일이 수시로 있다며 통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슨 일로 통화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정치 선동질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임 전 비서관과 통화한 날들을 전후해 경호가 필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 관련 공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4일 대통령 휴가지에 있는 저도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두 번 전화했습니다. 대통령 휴가에 동행한 경호처장이 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도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